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 추가 사다란 아군이 베스킨라빈스 거에 황토기 용품 그리고 인형을 꽤 담았어요. 아이고 더러 인형을 꽤 담았어요. 보시면 여기 인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응이 안 아니 적응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줄 데가 없고 일단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쌓아두기만 하면 좀 그래가지고 한번 키워줄게. 너도 좀 들어가. 장난감 상자처럼 채우고 이제 꽉 조여줘야겠죠? 주머니처럼 묶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합시다. 야 나 봉제 인형 짱 많아. 이렇게 많지 않은 많다고 하지 마라. 아이 힘들다 진짜. 짜라잔 와밤. 여기서 너무 눈에 띄니까 구석탱이에다가 숨어가줄게. 처음 되니까 좀 미안한데 흔히 어쨌든간에 구석탱이에다가 좀 넣어줄게. 넌 여기 있고 너도 여기 있어. 너의 음료 구석탱이에다가 참사가지를 넣어줄게. 아휴 너네 여기 있어. 여기 이러고 있으렴. 인형 하나 지우는데 엄청 힘들었네 그냥. 끝. 다람. 네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짜잔 귀엽죠. 너무 귀엽다. 하트도 올라가고 이게 예기치 않게 붙어버려가지고 여기 장식이랑 뒤에도 별빛 하트 하트 고양이 귀처럼 짝짝이 검정한다. 내가 원래 있던 아예 하얀색보다 더 귀엽고 잘 돼가지고 만족스럽고 역시 라카로 괜히 하는 게 아니다. 유광처럼 됐어. 원래 무광색으로 부른 건데 유광처럼 됐어. 너무 좋아. 코팅도 잘 됐고 여기다 이제 바니쉬만 발라주면 될 것 같은데 딱히 안 발라도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물에도 까지가 손상할까봐 한번 발라줘야 되는데 사실 좀 귀찮다. 그리고 원래 이게 없이 그냥 흰색으로 도배를 했었었는데 아이만 흰색으로 도배를 했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귀여워서 만족한다. 이제 봄만 고쳐주면 끝! 너의 쌍둥이가 생길 것이다. 하하하. 그래서 원래 있던 애랑 머리 색깔만 좀 다른 거니까 쌍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있는 인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완성작인데 뭐라 해야 될까? 일단은 방에서 그 안 쓰는 걸 가져와서 여기다 걸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여기 손에 꼈어. 안 쓰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쪽에 꼈네. 여기다 껴줄게. 아, 손에 자꾸 손이 끼네. 아유 불편해. 됐어. 짜잔 짜잔. 귀엽죠? 깜찍하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소녀소녀 틱하네요. 여기가 앞면으로 하긴 좀 그런가? 여기가 앞면으로 안 예쁘겠다. 그쵸? 하트빔. 근데 여기는 세로로 꽂혀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뭐 내가 코스튬 한 건 나쁘지 않지. 멀리서 보면 귀엽잖아. 그쵸? 근데 얘가 나사 깎여있어갖고 물이 안 들어와서 지금은 조금 아쉬워요. 회사에서 드라이브를 가져와야겠어. 안 맞는 거 아니까 걱정은 좀. 천으로 다 얘도 얘네들도 좀 이렇게 쌓아가지고 좀 치워줬어요. 인형을 정리. 남은 걸로 전혀 바닥 냄비 바닥 좀 타겠다. 이거 치워야지. 야 은근 많은 거 같으면 얼마 없어요. 좀 더 꾸리고 먹을게. 전에 모아놓고 안 쓰는 부자재들. 여기 오르골이랑 이런 거 상자에다가 다 담아놨는데 이 아이가 제 재료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담아줄게요. 보여드린 바구니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부자재 파츠 넣는 가방이라 그거 말고 전에 놓고 나온 초콜릿 아이스크림 건데 통이 예뻐가지고 다 담아놓고 잡동사에다 담아놓고 쓸데없는 거 여기다 두고 이건 이제
그 반응 넣는 동에 놔두고 얘는 벨크로 얘도 반응 넣는 동에다가 그 뭐지 펀치니들 반응 넣는 데 두고 터치펜인 것 같고 얘는 이제 벨크로인데 만들기 할 때 이제 써먹을 것 같아서 어떻게 손수가 많겠죠? 손모가? 그리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해볼게요. 귀엽죠? 인형 선글라스 안 쓰다 이제 걸어주니까 사이즈 딱 맞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아이고 여러분 청소하다가 유리를 잘못 살아가지고 피가 났어. 딱 보기 싫어. 방에서 청소해서 가져온 인형 옷 다음에 커다란 베리스킨라빈스 똥 종이박스 종이가방 어디에 쓸지 모르는 리모컨 그다음에 인형 그 춘식이 닭다리 훔쳐온 거 뜯어온 거 방에서 가져온 하고밥 이건 ASMR로 쓸 거라 미리 스포일러 그리고 말랑이도 모아놓은 거 우르구라고 조명 모아온 거 오늘 이제 방에서 갖고 온 것들 그다음에 작은 초 근데 이제 큰 초도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고 여기 뒤 정리해둔 찜멘트 스토리본 박스 인형 가방 그 뭐냐 집 인형 집 그다음에 안 쓰는 박스 버릴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 만들기 할 거 있어가지고 미리 스포일러 베스킨 라빈스 방에서 가져온 큰 아보카도 원래 이게 있던 인형인데 큰 아보카도에다가 이거를 위에다 올려놔야지 큰 아보카도 인형에다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애기 아보카도 인형을 사온 이유가 얘랑 세트를 좀 맞춰주려고 산 거거든요 형보카도예요 이름 그럼 아보카도로 해줄까요? 형보카도 애기 카드 귀엽죠 힙합을 안 맞춰라고 할 것 같아 짜잔 너무 귀엽다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다이소에서 가져 이건 나 만들려고 방에다 꺼내온 거 좀 들어서 씻어야 되고요 오늘 리뷰해볼 거는 다이소 램프 씻으라고 조명도 꺼줄게 건전지는 미리 했고요. 짜라잔. 이제 손에 감각. 짜라잔. 그냥 거미줄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천장에다 해줄게요. 아 너무 커. 초점이 안 맞잖아. 초점 맞추기. 빛. 원래 좀 이렇게 흐리게 나오나? 귀엽죠. 가까운 데다는 좀 드러지게 나오나? 귀엽죠? 나는 요령이다. 선명하게 보이는 요령이다. 노란 요령. 예. 이게 추천템으로 많이 나오던데 렌즈를 갈아 끼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는 어디 있어? 전원을 찾아야 돼. 껐다 켰다 어디 있어? 됐다. 근데 제가 이거를 돈 낭비인가 싶어서 안 샀다가 다른 분들 리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내가 되게 빨리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영상 안 올라왔을 때도 그냥 안 올렸었거든요 내가 안 올리니까 딴 사람들이 다 올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고 싶었던 거 못 참고 저질러갖고 얼마 전에 샀는데 리뷰를 딱히 안 했었거든요 근데 리뷰 오늘 해보려고 렌즈가 이렇게 있고 다른 렌즈로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제가 할로윈 분위기 잘 꾸몄죠 귀엽죠? 그럼 다른 거를 끼워볼게요. 렌즈를 쉽게 낄 수 있어. 이거는 뭘까? 플라스틱이라 잘 껴진다. 이거는 박쥐. 하늘에서 내 방에 초록 박쥐가 날아다닌다. 얘도 가까이 있으면 선명하게 보이겠죠? 옷장을 날아다니는 박쥐. 근데 이걸 어디다 쓰니? 그냥 재미로 쓰는 거지. 할로윈 특집. 올라오는 것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렌즈가 3개라서 마지막 하나.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플라스틱인 것 같아가지고
깨지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빼기가 조금 힘들다. 근데 빡빡한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을 줄게. 비비안까지 그 사탕 공장 같아. 만들 거는 이것도 만들 거라 갖고 온 거고. 네, 두 가지를 좀 만들 거예요. 스포일러? 영상 오늘까지 이틀 만에 10개 찍었어요. 대박이죠? 편집도 되게 힘들었어요. 최초까지 합쳐서 지금 안 보면. 안 합치면 그래도 한 5개 남지 않을까? 안 세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하지? 할 게 있었는데 까먹어. 아, ASMR도 찍을 거라. 미리 스포일러 좀 하겠습니다. 이제는, 피곤해서 ASMR을 기운이 안 나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 오박오박. 오박. 저 요즘 쉬는 날 되게 알짜게 보내고 있어갖고 행복하네요. 돈이 없는 게 가장 슬픈 건. 난 행복하다. 이게 좀 되게 심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니까 행복하고 좋네요. 새벽 밤이 너무 좋아. 벌써 새벽 3시. 자, 네, 그러면 리뷰를 끝냈으니까. 너무 귀엽죠? 이 입안에 리스가 달려있는 것 같아. 진짜 그림, 이형들. 그럼 여러분, 공유줄. 하루의 분위기 느끼면서 조명으로 완벽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그럼, 안녕! 삐빅!